블레이드 워밴드 오랜만에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솔직히 너무 오랜만이라서 내용을 다 까먹은 것 같은데 한번 작업을 하고 중간 작업을 한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무슨 남의 땅에 있네요. 잠깐만 어떻게 된 건지 다니까 세력 관계 위나라와는 적대 관계고 위나라와 적대 관계 여기랑 적대 관계인 거죠. 둘 중 하나를 먹는다 그러고 껐던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뺏었고 딱 몇 개 있나 보자. 오랜만에 켰더니 이래서 문제야. 좀 금방 한번 켰어야 되는데 몇 개 없거든요. 아마 둘 중 하나 뺏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이거 뺏겠습니다. 그럼 139회 풀이네요. 50명 비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포로를 데려가지 뭐 12시간 내기 해서 붙잡히진 않겠지 설마? 맞아 이게 렉이 이렇게 걸려서 제가 걸렸었거든요 한번. 가자. 렉 걸려 잡힐 것 같아. 3시간 지나는데 저렇게 오면 안 돼. 렉 굉장히 오래 걸리죠. 보통 이렇게 안 걸리는데 심하게 걸립니다. 초근을 우리가 갖고 있고 진유. 진유가 포위 상태고 아 저거 두 개 뺏기면은 딱이네. 날 따라온다고? 왜? 9시간까지 못 버텼을 거고 잡혔어. 싸웠으면 저거 말고 있는 지금 그치 지금 밀어야지. 지금 밀어야지. 공성 다 세워서 렉 걸리면 잡히거든요. 도망도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일단 짓습니다. 아 불안한데 이거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긴 한데 내일 아침까지 빨리 시간 돼야 돼. 한 시간 하나 둘 셋. 아 렉 너무 심하다. 야 인간적으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지 먹고 알아서 먹어라 모른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데드라이징 2를 했거든요. 한 편 뽑았죠. 이거 할 거고요. 오늘 재연절이기 때문에 늦게 켰습니다. 뭐 스팀 게임 있나 볼까? 재밌는 거 있나? 열심히 싸우고들 있어. 내가 안 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가능하지? 잠깐만요. 적골이 약간 더 많네? 왜 더 많냐? 게임 좀 보자. 어제 풍선 디펜스 보내줬고 이제 뭐 렐름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템포를 보니까 새 게임 하나 뽑고 싶은데 배너 사가도 아마 끝날 것 같고요. 배너 사가는 아직 모르겠는데 뭐 조만간에 끝나겠죠 뭐. 이제 데드라이징 하고 있고 데드라이징 2가 이제 청문도 간데 생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작을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기존 했던 게임들 중에 재밌었던 거 좀 하고 싶어. 데드라이징 1 지우자. 제가 게임 이렇게 많은데 한 번만 하고 다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 뒤져서 해봐야겠어. 히트맨도 안 했고 홈프런트도 한 번도 안 했고 히트맨도 한 번도 안 했고 히어로 시즌 했지. 재밌어 보이는 게 없는데? 처음 보는 게임도 되게 많네? 뭐 이벤트로 받은 건가? 뭐지? F1 2015 이거 뭐냐? 아, 알았어 잘 가고 있죠? 열심히 밀어야 돼. 내가 믿고 있어 나는. 잘못 눌러서 공선 다 풀릴까봐 너무 무서워. 로크머스도 다 깼고 페이데이 안 했고 페이데이는 왜 있는 거야? 포탈라이트 했고 포스탈도 전에 했었네. 바이오 하자드도 안 했네 나? 스나이퍼 엘리트도 안 했고 야, 왜 산 거냐 대체 안 할 거면은. 툼레이더도 안 했고 뭐야?
위천 했잖아. 위. 암네시아 했고, 아크 했고. 이건 뭐야? 이런 게임도 있어? 헤비레인? 저게 뭐야? 저 게임 뭔데 사는 거냐? 배트맨 안 했고, 배트맨이 아캄 오리진을 했네. 단건 안 했고. 보더랜드 했고. 바운드 바이 플랩 했고. 뭐야 이거는? 블록 모시기 안 했고. 크로트리거 했고. 뭔 게임이야 이거는? 크루세이더 킹덤은 뭐야? 그런 것도 있어? 들어가고 있냐? 오, 밀고 있네. 잘했어. 알아서 밀어. 나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못 미냐? 아, 열심히 밀어봐. 어차피 난 가도 목표를 도움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다크메시아 했고, 디보이드 했고, 이건 뭐냐? 디비니티 했고, 파이터즈 했고, 드래곤볼 파이터즈 했고, 제너버스 했고, 스카이림 하고 있고, 별이 별게 다 있네. 아,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 없다, 진짜. 아씨. 이 게임을 함부로 사놓으면 안 돼. 하지도 않을 거 괜히 쟁여놓고 말이야. 할 것만 딱딱 사서 해야 돼. 할 것만 딱딱 사서. 돈 낭비야, 돈 낭비. 어쭈, 제우빈이 나 코스튬 하고 있는데 지금 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아, 쐈냐? 어, 다 잡았네? 내가 거의 마무리였나봐. 아, 이렇게 해서 다시 성 하나 뺏어주고요. 맞다, 이거 안 올라오지, 글씨도. 아, 버그가 너무 많아서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농민 데려가고요. 지방 정해될 수 있는 농민. 전력 데려가고, 초코병 데려가고요. 우유 애들은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명신도 5, 하부, 평양, 온후, 윈 안 돼, 평양, 하북 데려가자. 하북 전쟁 풀리지게 됐잖아. 데려갈 거 다 데려가겠습니다. 산적도 한번 데려가서. 아, 산적은 안 커지겠지? 일단은 당장 직전력으로 쓸 수 있는 애들 데려가고요. 온후, 우효구, 나발이고 다 데려가. 열자리 강로병, 정액기병, 중보병 셋, 강공병 둘, 중창병 셋. 좋아요. 풀이죠? 딱 얼마 안 남았는데 쟤네? 어, 총사령관 한번 와서 쟤네 밀어주면은 위나라 끝나. 위나라 끝나면 후환이 없지. 장깅 줘라. 누굴 주던 상관없어. 자, 갑시다. 초건적은 절대 못 맞고. 이거 막으러 온다고? 부손이가? 아, 부손 진짜 세다. 부손은 어떻게 150명 데리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 많이 주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하나만 주는 게 적당한 건가? 아니면 부손이 그냥 센 건가? 아, 위 거절하고요. 웃기고 있어. 위는 오늘 작살 나는 거야. 오늘 위 보내고 시작해야지 딱. 오늘 썸네일도 아직까지 위나라거든요. 위 보내고 다음 먹이가 무엇일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꿀 데려와. 다섯 개 됐다.
번양. 나 오늘 언제 켰지? 잠깐만. 정신 안 차린다 아주. 이제 언제 켠지도 몰라. 나 할 만큼 하고 정하자고요. 언제 켠지 계산 좀 하고. 평일하고 너무 편한 마음으로 하는데 두 개 먹고 복양만 복양이랑 지금 두 명 있는데 먹으면 딱 끝나잖아요. 언제냐 대체. 나를 막 활기차게 만들어줄 재밌는 게임이 없어요 좀. 10분 됐네? 4시간 13분 켰구나. 6시간 13분에 종료하면 되겠다. 가자. 아유 노예 좀 팔어. 동화 포위. 그래도 50명짜리인데 포위를 한단 말이야? 가자. 여기 진송이 거지? 진송이랑 저 진갱이랑은 200명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이렇게만 해줬으면. 허사. 우리 애들도 나름 있거든요 병사 좀. 조금 관도구도 먹었고 우리가 진유도 먹었고. 진유! 진유 먹었네? 어떻게 먹었냐?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거 지금 때리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초건 풀렸네? 얘는 일단은 손절당한 것 같지. 60명은 도와줍시다. 부손이가 머리가 좋아. 지금 손절했다가는 손해볼 거라는 걸 알아. 계속 붙어있으면 어떻게든 승자의 반열에 설 거라는 걸 알아. 부손이랑 연동되는 애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은 걔를 내가 데려갔을 텐데 지금 사기가 안 보이는 게 너무 크거든요. 동료 사이가 안 보이는 게. 동료 사이가 보여야지 이제 동료 사기를 한다. 동료 이제 친밀도가 보여야지 호감도가. 내가 어떤 동료를 남길지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안 보여버리니까. 감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번호도 안 뜨고 너무 게임이 허망해. 이거 진짜 못하겠어. 렉도 걸리고 친밀도 호감도 안 뜨고. 이거는 이제 세계통일까지는 아 너무 고민되는데. 아, 솔직히 난 이거 계속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어차피 마블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블은 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근데 할 거면 좀 더 저기 더 안정적인 모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걸 하더라도. 근데 너무 렉 걸리고 특히 이거 상자 같은 거 안 뜨는 게 너무 축축이야. 한번 꺼볼까 아예 그냥 다? 아예 다 꺼볼까? 이름 오히려 나올지도 모르지. 아예 고장이 나버렸어 그냥 화상자 같은 게. 이런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머리 위에 그것도 안 떠. 때리다가 안 맞으면 그냥 아군이야. 잘했어. 오늘 그럼 위나라 멸망시키고 마감할까? 이거 지금 전투 완료도 안 뜨고 안 뜨죠 지금 택주라고. 렉도 너무 심해서. 렉이 심하니까 키고 싶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나 이거 택피 안 뜨는 거는 머릿속에 담아두지도 않았는데. 렉 걸리는 거 이게 문제다 위나라. 오늘 먹이 하나 업어가는 걸로 해. 그리고 요즘 그 삼타로 나와가지고 나도 삼타로를 하면 했지 삼국지를 이걸 하고 싶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솔직히 상관없는데 삼타로 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래 렉 걸리는 거 좀 혐의야. 이제 다 익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다 감도 왔는데 이거 지방병사 지방정에 많이 올려놓으면은 그냥 다 먹는데 문제 없거든요? 어떻게 할지 지금 다 틀이 잡혔는데 렉이 심해서 하고 싶지가 않아. 야 부손아 와라. 몇 명이냐 부손이? 200명이야? 부손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부손 왜 저렇게 세냐. 얘 얼굴 좀 보자. 도박김 왕국. 너 23살이야? 이 얼굴로? 미친 새. 부손이
마이너스 94. 씨발. 미쳤나봐. 너무한 거 아니냐, 94는? 500명 잡혀있네. 야, 빨리 총사령관 데려와. 이거 밀고 가자. 야, 끝내자. 밀고 마무리하자. 언제까지 싸울 거야? 부손이랑 나랑 붙여도 영주가 세가지고 상대가 안 돼. 이거 다 할 거야? 뭐 이거 다 할 거야? 안 할 거면서 뭐야? 도망가. 빨라보다 빨라. 와, 조조냐? 누구야 쟤? 글씨를 안 띄워놔서 모르겠는데? 조조인가? 아, 조조가 저렇게 적을 리가 없지. 누구냐 쟤? 뭐야 얘? 조조인가 진짜? 왜 이렇게 적어? 뭐야 얘? 아, 좀 빨리 좀 잡아봐. 뭐야, 어디가? 날 따름 해놨는 내가? 그래, 잘 둘러싸서 말 좀 떨어뜨려봐. 그렇지, 말이 왜 저렇게 튼튼하니? 그렇지, 둘러싸. 누가 저기, 누가 아군인지 모르겠다. 어, 좋아. 조조인 것 같은데. 조조 썸네일로 쓰자. 조조 내일 가자. 나의 삼국지 목표는 조조였어 사실. 아군 왜 이렇게 많냐? 가서 자 죽여. 모두의 결함이 많아. 이거는 내가 받은 버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이렇게 될 리는 없고. 내 생각에 이게 나름 이게 있는 모드니까 내 전 버전이나 다음 버전쯤을 받으면은 렉이 적거나 그러겠죠. 어.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 내부적으로. 이거는 그 뭐냐, 그 이름 뭐였죠? 펜도르 때도 이랬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됐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자. 총사령관 해서 먹어라. 위나라 멸망시켜 마감하자. 하복은 운 좋았다 쟤는. 지금 죽여버릴라 그랬는데 게임이 터져버렸네. 촉과 오가 화평을 맺었다. 관계없죠. 아, 땅 진짜 많아. 아, 이거 근데 솔직히 이대로 계속 하면은 무난하게 세계 제패하는 각이거든요. 어, 세계 제패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각이 보이죠. 어, 이제 무조건 무난하게 가는 각이야. 왜 이렇게 많냐 우리 병사.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걸리면은 못해. 짜증나서 짜증 계속 나. 그 글씨 안 보이는 것도 너무 헬이고, 그 글씨 보고를 들어가면서 이제 전황을 읽고 하는 건데 어떻게 눈치껏 한다고 쳐도 너무 짜증나. 부대에게 친밀도 같은 게 삼국지하면 역시 장수들 간에 이제 인연도 있는데 그런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인연을 쌓아가면서. 이 뭐 쌍놈일까 이거. 인연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동화 조선한테 지금 털리고 있어? 왜 저렇게 많아? 몇 명이니? 1100명이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조군으로 도망가. 처음에 렉 걸렸을 때 걸렸어야 되는데 내가 오랜만에 이거 하는 거라서, 이거 모드 하는 거라서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잡았는데 내 실수야. 아, X됐다. 우선 잘 가.
뭐야? 뭐 했어? 아니야, 위나루랑 뭐 없는데? 뭐 한 거야? 잠깐만. 아이씨! 하.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 지금 뭔데, 이거! 검색 좀 해볼까? 왜 이렇게 뜨는지? 할 수가 없어, 게임을. 사실 예전에 이제 천통을 하다가 못하게 된 게 그 워해머였거든요. 워해머였나? 워소드였지, 워소드. 워소드 하다가 버그 걸려가지고 완전 게임이 터져버려서 내가 그때 못했는데, 그때 실수로 날씨 조정하는 거 완전 잘했나? 됐어, 안 나와. 그렇게 나올 정도 아니다. 와, 이거 막센데. 평화 요청은 아니었어. 아, 너무 렉이 심해 지금. 게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화면상으로 안 나오는데 무언가 행동을 할 때마다 게임이 꺼질라 그러거든요. 응답이 없다고 뜨거든요. 문제가 있어 지금. 뭔가 저 밖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쓸데없는 거 넣어놔가지고 저러는 거 본데 안 좋아 이거. 진송 170명이야? 야, 진송이 갈까? 넌 오반가? 야, 진송이랑 구손이 데리고 있었으면은 저 봉성 먹었을 텐데. 어차피 뺏겼겠다 그래도. 너무 심한데? 진짜 못할 수준이야 게임을. 이게 게임 자체적으로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뭔가? 리미터가 딱 돼있는가 뭔가 걸리는 것 같은 게, 컴퓨터의 이제 점유율을 보면은 되게 낮아요. 지금 게임 자체적으로, 이 게임이 옛날 게임이라서 이거를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제를. 아, 저거 먹을 수 있냐? 빨리 가면 먹을 수 있냐? 아직 시간이다. 먹고 동젠지 나버리지 먹어버리자. 먹어. 들어가. 사다리야, 들어가. 그리고 나는 이 모드 내에서 볼 만큼 본 것 같아요. 코스튬도 다 봤고, 모드에 캐스트가 캐리 뭔가 이제 캐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번역 오류로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풍은 삼국전 모드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하죠.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인기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보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제 이제 마블 방송은 다른 사람들이 마블을 안 하는데 마블이 보고 싶다 최신 걸로 그런 느낌으로 보는 방송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굳이 나도 마블을 좀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제 마블 무새들이 마블 안 하냐고, 이게 재미없는데 왜 하냐고 마블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지 않나. 마음 놓게 이제 발을 뺄 수 있는 부분인가? 사실 좀 마블 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 나름대로 그게 있긴 한데, 재미가 있긴 한데, 조회수도 잘 나와서 좋긴 한데 여러분 봐줘서. 뭐 하는 거야 얘네? 뭐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아, 내려갔구나 이미. 너무 많이 했어. 재밌긴 해. 이런 게임 별로 없어. 포아노나 한번 해볼까? 포아노도 있는데. 물 좀 떠오겠습니다. 어차피 구경해야 되니까. 이기겠지 당연히. 영주 하나도 없는데. 아, 지겨야지.
이번에 발더스 게이트나 블랙가드 둘 중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발덕에는 너무 뭐 그건 너무 옛날 게임이에요. 고전 게임 중에서 또 슈퍼 고전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평균층으로 따지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 이거 다 잡았네 벌써? 발덕에는 나 지금 와서 하기에도 글도 너무 많고 복잡하긴 하지. 게임이 너무 이제 옛날 구식이라서 잡아봐라.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놈의 모바일 게임은 하루도 멀다고 나오는데 이놈의 스팀 게임은 3타로 지금 하나죠? 계속 감읍니다가 게임은 뭐 제대로 재밌는 게 나오진 않냐 이해가 안 되네. 아 동양 말고 중세 판타지 원한다고. 중세 판타지 그런 개싸움 말고 감동과 모험 의리가 넘치는 게임. 동료 간에 이제 사랑과 이제 뭐야 동료애가 있어야지 회화도 하고 그냥 벌레마냥 개미마냥 잔뜩 나와가지고 싸우다 죽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목숨 귀한 줄 알아야지. 장갱이 갇혀있었어? 미개한 새끼. 나약하고 나약한 놈들 농민 데려와. 척콤이 데려와. 야, 많이 데려왔다 야. 뭐 센 거 없냐? 지방 노병 필요 없고요. 어제 지방 정예는 포로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다. 와 이거 완전히 분해해버리네 내가 와서. 오 해본병 5명 오나라 거. 다른 것도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애들 버리고 하나 더 해범병 5 하북 선등사병 하나.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귀찮네요. 템도 다 맞췄고 돈도 다 맞췄고 부손 한번 때려? 아니야 얘네 줘도 충분히 박압하는 것 같아. 진송해주자. 막 형제들끼리 걔네한테 영지 주면은 같은 이제 형 아우 형님도 막 같이 침을 돌려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런 센스 없는 거냐? 이거 먹으면은 이제 없다 영지. 야 30명인데 먹을 수 있냐? 에이씨 안 되겠다 이거. 이들을 합병 맺어버린 위나라 그냥 멸망한 거지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데 하북 이각이 선전포고 우리한테 못하지. 하북 친밀도가 나름 있기 때문에 이각이랑 나랑 하북도 있고 조인이 진유를 포위했다고? 좀 나대는 거 아니냐? 몇 명 있는데 지금 저기? 나 이제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버리면은 없었다. 이거 먹고 조조 한번 밀어치면은 망하거든요 나라? 진짜로? 중요해. 여기서 물리면 끝나. 이 나라 없어질 차례다 야 딱 봐도 나름 있나본데 안되지. 영재 없으면 못이겨. 가라
나 또 뉴게임 찾아봐야겠다. 요즘 모바일 게임 너무 해서 거의 이제 모바일 유입만 있기 때문에 스팀은 아무리 해도 유입이 없어. 짧게 짧게 해야 돼. 영상을 짧게 짧게 해야지 별 모습 유입되는데. 자, 아침에 뒤져봐도 별로 없더라고. 재연절인데 뭐 없어. 특별하긴 재연절이 재연절 뭔 상관이냐 우리랑. 그러저나 보더랜드가 97% 세일을 하네. 236,000원어치가 6,600원에 팔려요. 엄청난 세일을 하죠. 그렇다고요 그냥. 한글화된 게임 중에 뭐 없냐? GTA 3만원밖에 안해? 새끼로 싫어. 크로노 트리거, 블랙가드, 발더스 게이트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제 게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야 교환비 왜 이러냐? 원거리 없냐 쟤네? 근데 방금 넣어서 모르거든요 어떤 조합일지. 뭐냐 왜 발사 위치가 안 뜨냐? 아 사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거까지 빼고 하는 건 너무 헬이야 솔직히. 야, 나 되게 잘 맞춘다. 맞은 거냐 근데? 야 이거 250m인데? 사격? 잘 맞추는구만? 안녕하세요. 좋은 재연절입니다. 오늘은 데드라이징이랑 마블 마감하면 딱이네. 야, 튼튼한데. 5주? 새로 할 게임을 좀 찾아봐야겠어. 마블만 하라고요? 왜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마블 요즘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다른 인기 스트리머 방송 가서 보면 돼요. 마블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마블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마블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블이 이제 인기 스트리머 분들이 좀 합니다. 하는 편인데 막 몇 년에 한 번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상을 보면 되지 않나. 이제 나는 손절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모두도 약간 이제 뭐지? 소프라 그랬나? 소프라 뭐를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막 모드 이제 그 유명한 모드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는 게 있거든요. 두 개 정도? 두세 개? 그것들은 약간 이제 게임을 보면은 너무 이제 옛날 게임 같은 냄새가 아 이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좀 깨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렀는데 아 허저 왜 저렇게 튼튼하냐? 아, 허저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어 허저 두텼네? 그렇지.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보통 돼지가 아니구만. 통일 안 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킬 때까지만 통일을 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이거 모두 렉 걸리는 거 보니까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사실 여기까지 와서 나라 하나 멸망시킨다, 내 나라로.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아, 여기도 이제 보통 작업이거든요. 그냥 내 병사들 끌고 가서 하나하나 먹고, 아, 이제 원 패턴 되기 때문에 망했다, 뒤졌다. 제발 제발 제발. 아, 야야, 잠깐만. 아, 쟤 왜 저렇게 든든하냐. 몇 대를 때렸는데. 아까 때리기 전에도 때렸는데. 너무 길어. 220. 이거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저걸 하나를 못 잡게 설마. 허저를. 누구 8명 있는데. 빨리 잡자 얘들아. 특수병종 얼마나 많은데. 지방정예도 있고. 약간 이제 저는 펜더루 같은 게 괜찮던데. 아, 나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왕좌의 게임 모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안 하게 됐네. 난 그 왕좌의 게임 모드를 한다 그러고 설마 왕좌의 게임 미드가 완결날 때까지 안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완결 났잖아요? 내가 얘기했을 당시가 이제 완결을 나기 한 30년 전이었나? 와... 그건 아마 완성이 안 됐지 않나. 뭐 시즌 1인가 2 때 생겼던 걸로 알거든요? 한 명 남았네? 마땅히 할 모드가 없어요. 저번에 이제 펜도르를 잘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아예 스카이림처럼 게임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서 요즘 식으로 이제 점점 모드가 발전하잖아요? 그 모드 발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된 몰라도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삼국지 하는 사람들 전통하지 않는 게 나랑 같은 이유 아닐까요? 렉 걸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야, 어떻게 한 명 남았는데 지금 못 먹은 거야? 야, 이거 다시 포위하다가 잡혀가면은 끝나 게임. 아, 제발. 90시간이라고? 아, 씨. 야, 어떻게 한 명 남기고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마지막 당인데. 너무 양아치인데. 이 렉 걸리는 거 보이죠? 이게 마을 한번 가고 도시 한번 가고 할 때마다 이 렉이 걸리기 때문에. 아, 머리 좀 묶어야겠다. 아, 게임 잘못 만들었어. 게임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중국식이었다. 좋지 않아. 실속 없어. 크기만 크고. 지방기병, 지방정예. 다행히 병사 질은 굉장히 좋네요. 진주도 풀렸고. 너랑 같이 비벼보면 비벼질 것 같은데. 몇 명 있어? 500밖에 없네. 다 어디 갔냐 그 많던 애들이. 어디 포에 잡으면은 마균 장추나 어딘가 포위를 딱 잡으면 그때 손을 대자. 초군한테 가는 건가? 아, 마을 침략하러 가는 거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전통을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모드를 지금 내 버전 차이고 뭐 나중에 가서 모드를 다운받았는데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던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렉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뭐 지금 글씨가 하나도 안 뜨죠? 왼쪽 하단에. 이런 버그도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버그가 너무 심각한 버그가 막 걸려있으니까 이건 솔직히 게임 진행이 안 될 정도의 버그이기 때문에. 이걸 포위한다고? 포위할 시간에 공격이나 가지고 위나라를 없애는 걸로 마무리를 하자. 진송, 허사, 동승, 설레. 나 끼면 막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오지 마빠, 오지 마빠. 야, 저 300짜리는 뭐냐? 원상. 허유랑 미축. 보여주자. 하우돈. 하던 왜 덤빈 거야? 딱 모여봐. 안 되지.
동료다 풀템이고 이런 말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있잖아요 약간 이제 아 이름 뭐였더라? 그 넓은 모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나라가 많고 뭐 장소가 많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게 결국에 이거는 이제 내가 뭐 혼자서 다크소울 마냥 혼자서 다 죽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부하를 만들고 장수를 내 편으로 끌어들어오면 내가 어차피 적이 많건 적이 수가 많건 적이 여러 명이건 어차피 종류가 다양하고 어차피 다 내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플레이 타임만 늘어난다. 딱 이제 재미 볼 때까지 보고 빼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천통 한다고 이 땅에 남은 땅은 내 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거 막 한 글자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저번화의 조회수가 저저번화의 절반이거든요. 저저번화의 절반이거든요. 지금 마침 빠질 땐데 나도 빠져야 되지 않나. 빠질 때 같이 빠져야죠. 갔을 때 떠나라고 조회수 빠졌을 때 같이 나가야 된다. 좋은 발상이야. 아 이것도 글씨가 안 뜨니까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네. 상위병정으로 들어가야겠죠? 장모병. 치아오병. 선등사병 6. 기사. 아 지방정이 14이나 있어? 2명 빼. 지방정이가 나왔네? 너무 깔끔하게 먹는데? 아 지금 100명밖에 못쓰네. 들어가면은 그냥 피통 싸겠네 바로. 저것만 어떻게 가드 하면은 편하게 갈 것 같은데. 행사 하나 빼고 내려와. 하나씩 내가 들어가서 대기하면은 안 들어올려나? 500명이니까? 근데 이거 막으면 무조건 위나라 멸망하거든요? 한명만 남기고 안되냐. 아이씨 저거 견제도 못가니까 115 내가 들어가 있다가 만약에 초군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초군 가면 못 맞기 때문에 들어간 다음에 합류를 하는 형식으로 한번 싸워보죠. 병사 많이도 진송이도 20명 늘었고 의외로 허상 하나도 안 늘었네. 대기하면 렉 걸려서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자. 걸어 다녀도 렉 걸리는데 말고 대기까지 할 순 없지. 두 군데 포위는 안 하고 여기를 일단 포위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언젠가는. 맞춰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빼는 거 보니까 이템에 이제 영주를 이제 걸러내겠다 도망가게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안 되지. 야 안 되게 안 된다고 야. 이걸 뭐라네? 아, 나 영주 팔았던 거구나, 아까. 잠깐만. 동아 포위했냐? 거절합니다. 동아 좀 어떻게 잡아. 아, 내가 먹게 좀 다 꺼지던가. 아, 동아는 왜 저렇게 방치돼 있는 거야? 야, 우리나라 병사로만. 내 이런 꼴을 다 보네. 우리나라 많이 세졌어. 다 내 명령 들을 수밖에 없죠? 영주 있어도? 국왕폐하의 말씀인데 왕의 어전인데 이게 분명히 렉이 좀 덜 걸렸을 때만 해도 할 게 없어서라도 자주 켰었는데 렉이 걸리면서 확 안 키기 시작한 거 보니까 안 돼. 끝까지 못 가 이거. 어그로 좋고요. 잘 맞았고요.
잡아 잡아. 깜짝이야.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아유 잘 싸운다. 위나라가 오늘 내 손에 무너질 것이요. 내 생각에 지금 정도로 되면은 그렇죠도 나중 가서는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뭐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아 이제 다른 사람들 전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끈기 있게 밀어붙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왜냐면은 이 나는 이제 종합 게임이지만 마블 방송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전통을 안 했다. 나중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너무 세서 뭐 걸을 타선이 없는데 방어병이라도 빼. 6자리 이나라 안돼. 치어병 2자리 장모병. 아 장모병 좀 그런데. 위는 안 되고. 야, 초고로 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 양이면은 총사령관도 비비겠는데? 아 저거만 먹으면 땅 없는데 이제 저거 먹고 조조만 한 물리치면은 끝나거든요. 전 나라는 나라 하나를 박살내고 동화를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동화랑 무염 두 개만 있어야 되지 영지가. 동화 무염 맹진양 곡성 뭐야 어디야 여기. 아 여기 땅 있어? 아 그래? 몰랐네 나는. 가자 그럼. 어차피 여기 포인트 있으니까. 싸우고 있네? 하우연 죽고 싶은 거 보구나. 아 지도세도 모르게 혼자 속 들어가서 싸우고 있었네 코앞에서. 아 죽고 싶어 한장 했구만 아주 그냥. 수성이야 수성. 아 야 뭐 어디 가냐? 아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아서 맞겠지 뭐. 진짜 끝나겠는데? 대체 저 영지에 지금 젠 되면은 이각이랑 형형이 가까워서 살 수가 없죠? 아니 형형은 좀 애매하다. 위치가 산 때문에 돌아가야 되니까. 아 왜 그래? 아 잠깐 내렸는데. 자 여러분들 채널 가늠 좀 하겠습니다. 병사들끼리 가라. 탈출했어? 평양 장모병 지방 기병 됐다. 호위 풀었고 올라가면 되네. 위에서 내려온 거겠지 하우연이? 애매한 거 보니까. 가자 빨리. 이겨서 호위 풀리진 않았고요. 야 씨 호래관으로 막아놨어? 아 어딘데 그래서? 저 어디 있길래 이렇게 잡힌 거야? 곡성 여기에 땅이 있다고? 하, 나 진짜 이각 미치잖아. 그 이각이 잡아야 저런 거는. 이러면은 방어에 치중해야겠는데 오히려.
동아를 빨리 해방해줘야 돼. 위와 하북이, 아, 이거 좀 안 좋은데? 위험한데? 아, 대체 왜 이거 포위해놓고 안 먹는 거야? 조조랑 허조 있잖아, 허조. 그럼 이 진짜 위 먹고 내려와야겠는데, 내가? 진유는 몰라, 버려. 위 먹고 그냥 쭉 내려오면 돼. 어차피 위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설마 뭐 먹겠어? 여기라고? 갈 수 있냐? 여기 있네, 이거네? 포위하고 있네, 심지어? 아, 애매한데, 이거? 진짜 풀렸고. 둘 다 포위하고 있어. 필드에서 병사만 걸러내면 되는데.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도 들어갈래, 나도. 나도 들어갈래, 나도. 저 먹었죠? 누가 먹은 거 이러면은. 내가 양념 다쳐놨는데. 아, 누구든 상관없어. 위나라만 없어지면 돼. 이 땅에 위나라만 없어지면 돼. 그렇지. 동화 먹었고요. 안 뺏기지. 이러면은 진루 들어가 있지. 그러면 저거만 먹으면 되네. 저거 들어갈 때 합류하면 끝난다, 위나라 그러면. 조조도 없어졌을 거 아니야, 이걸로. 조유. 200짜리 하나 불안한데? 아니야, 솔직히 여기서 나댈만한 짬은 안되겠다, 얘네가. 조유. 쟤 풀렸냐? 왜 다 내려왔어? 아, 호레간 설마. 호레간 치우세요. 아, 렉 걸리잖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호레간 근처에 가면은 계속 걸리거든요, 이거? 아예 아랫땅을 다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서 먹을 생각을 하던가 둘 중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이미 포위돼 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그냥 한 번에 갔냐? 아, 들어가면 되네. 이제 들어가면은 조나라 사라진다. 하... 통과할 때까지 계속 떠, 이거. 나보다. 야, 이거는 못해. 게임 안 돼. 진짜 모든 마음이 싹 가셔. 봐봐. 여기서 한 10분 쓸 것 같은데 진짜. 통과해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먹으면 내가 갈 필요가 없거든요.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 것 같아. 아예 그냥 내가 합류해서 맹지장 뺏어 버려야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야, 아, 진짜 못해 먹겠다. 게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어? 아,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걸림 플러스 떠난다 할 때마다 렉 걸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치타맨이야, 치타맨. 치타맨도 이렇게 시간 끌진 않아. 아,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지나가는 것까지 하면은 12번은 봐야 된다는 건데. 아,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쓰레기야.
아 제발 제발 이건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나 만약에 아니야 이거 먹는 거면 그냥 내가 먹으면 때려서 아씨 포이 지금 없으니까 포이만 안 뜨면은 근데 이거 더 무서운 거는 건너편 도착해서 먹었는데 포이 뜨면은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이거 또 밟고 가야 되거든요. 애초에 나 밟고 나가야 돼 나갈 때도 이거 차라리 저로 돌아갔으면 이미 도착했어. 야 철벽 방어다 철벽.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아. 아 그만해. 아. 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야 이미 4분 지났어. 시작하기 중간부터 되는데 5분 5분 6분 야 모바일 게임 하면서 여러분 모바일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태미너로 막 이동하고 그런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도 10분까지 가는 건 거의 없거든요. 10분 동안 이걸 지나가고 있는 거야 클릭하면서. 한 시간 안에 뭐 이거 아니면 한 시간 안에 먹고 갈 수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거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30분이야. 제발 어떻게 저기를 먹은 거냐 쟤는 또. 아 내가 먹었지 맞다. 아 내가 먹어서 먹여줬지. 이거 발라 이렇게 거지. 아 병신 게임. 뭐 할 거 없나? 게임? 블랙가드? 아 블랙가드 발더스 게이트 드래곤볼 제너버스 또 하긴 좀 그렇지. 마인이 남긴 했는데 마인이랑 프리저 남았구나. 프로스트죠. 아 진짜 할 거 없네. 야 언제 뚫을 거냐 이거. 이거 지나간 시간에 성벽을 부셨다. 부셨어. 열 번 더 부셨겠다. 이씨 이거 개민폐야. 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말이 됩니까 이거? 길바닥에다가 돌로 성 쌓아놓고 지나갈 때마다 말 건다는 게? 미친 짓이야. 이거 하다가 중국인 혐오증 걸릴 것 같아서 못하겠어. 아씨 야 말 몸 들어갔으면 말 그만 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세이브티 룰 이런 거 있잖아. 아 못 살겠다 진짜. 어떡할 거냐 이거. 아 내가 일부러 천천히 누른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눌러놓은 상태예요. 이게 떠서 떠 있으면은 눌러 진 겁니다 이미. 야 이것보다 훨씬 퀄리티 좋은 펜도르도 이런 건 없는데 펜도르 솔직히 렉 거의 없지. 아예 없지 아예 없지. 이거밖에 없어 여태까지 한 모드 중에 이렇게 걸리는 거. 미친 모드야. 그냥 게임이 정해진 선에서 뭐 장수, 땅, 유닛 같은 거 바뀌는 거 몰라도 쓸데없는 기능이 있는 거 좋지 않아. 딱 이제 길드마스터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그 성 눌렀을 때 길드마스터 볼 겁니까? 딱 그 템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무슨 맵을 이동하면서 뭐가 보이고 병사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퀘스트 그런 거 인정하겠는데, 맵을 뭐 걸어가야 보이고 뭐가 또 어떻게 돼서 지나가면 말을 걸어서 못 가게 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걸어서 못 가게 하는 건 무슨 경우냐?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말을 걸어 짜증나니까 안 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성벽을 왜 해놨어? 그냥 사람 하나 세워놓지. 아 진짜 너무 역겹네. 야 10분 지났어. 10분은 걸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0분 이미 지났어. 어떡할 거야 이거. 12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더 무서운 건 버그 걸려서 게임 멈추면은 껐다 키면 되거든요? 킬 때 오래 걸려서 껐다 키면 되는데 얘는 껐다 켜도 이 자리야. 여기서 나가려면 또 말 걸 거야. 제일 반대쪽에 문 없어야 돼. 있으면 난 망한 거야. 아 너무 끔찍하다 진짜. 미쳤나봐. 아 그만해. 야 나왔잖아. 나 이미 지나가잖아. 가는 사람 붙잡고 뭐하는 짓이야. 야 성검문도 통과하면 끝이야. 뭘 성 지났으면 가만히 둬야지.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에서 그 뭐야 적을 느려지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뭔 짓이야 이게. 이렇게 막 그 기계도 이렇게 말 걸었으면 적을 다 주셨지. 아 스타크래프트는 할까? 캠페인 같은 거? 저 공허의 유사 안 했거든요 아직? 조회수 안 나와서 그냥 군심까지만 하고 껐는데 공유라도 할까? 아예 처음부터 해서 자날, 군심, 공유. 그렇네. 새로 해서 썸네일도 다시 만들면 되겠구나. 자날부터 해서 그렇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냐. 일단은 13분.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5시 지금 16분이거든요? 5시 5분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거를? 아마 13분쯤 되지 않을까? 진짜 내가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이야. 말도 안 돼. 야 그만해! 이미 발뗐어 나. 아 진짜 가끔 느끼는 건데 진짜 조만간에 키보드가 됐건 모니터가 됐건 때려 부술 것 같아. 진짜 나는 그 보면서 막 샷건 쏴서 뭐 키보드를 망가뜨렸는데 나는 일부러 약간 이제 리액션 같은 거 해서 별풍선 받고 이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나는 아예 후원 막아놨기 때문에 저런 거 할 일 없겠다 싶었는데 진짜 부수고 싶어. 뭔가 갖고 와야 돼. 지금 뭔가 구비를 해놔야 돼. 부술 수 있는 거를. 나무 블록이라도 갖다 놓고 때려서 좀 부셔야 돼. 저번에 이거 하다가 옆에 있던 각 티슈를 완전 다 찢어발겨가지고 지금 티슈가 속이 다 속만 남아있단 말이야? 껍데기 없이. 아 제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15분 지났거든요 지금? 믿겨지십니까? 15분 지났습니다. 얘가 제가 예전에 마블 영상 보시면 아니고 20분씩 끊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번 마블 영상을 20분씩 끊었으면은 이 호레간을 지나가는데 20분을 썼다는 거예요. 한 편을. 얼마나 끔찍해. 어? 진짜 나
처음 마블에서 영상 올렸을 때 20분씩 끌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마블이 얼마나 끔찍했는데. 어? 그때 마블 영상 어그로 얼마나 많았는데. 영상 내내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20분 지금 20분 넘었어. 너 안 넘었어 아직. 넘었구나. 아닌가? 안 넘었구나. 16, 17, 17분? 거진 17분? 그렇네. 아니 17분까지 안 되나? 어 해서 해서 16분? 16분으로 하자. 빨리 먹자. 에 아슬아슬했네 얘네도. 빨리 먹자. 아 가라. 두 번째다 여기는. 어택 땅이야. 이게 분량이 나와버렸네? 한 시간 넘었잖아 지금 킨지. 아 아까 한 20분 하고 끝날까봐 내가 불안했었는데. 설마 호래간에서 20분 쓸지 몰랐네. 분량 2시간 채우고 싶으면 호래간 한 번 더 가면 되겠다 야. 아니지 돌아오는 거까지 하면 40분인데 한 번 더 가면 방종해야 되는구나. 얘 뭐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렇지. 나 이제 죽어도 돼. 지금 뭐냐? 버리자. 팔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건드려서 안 되는 녀석이야. 어. 도망가. 어, 잘 가. 자살은 있네. 야. 넥스트면 떨어지는 건 처음 보네. 뭐 AI 설정이 돼 있는 건가? 뭐 어떻게 된 거냐 저거는. 통수 조심하시고요. 어, 쟤 영주 아니었어? 영주인데 죽은 건가? 때려서. 좋아. 끝났냐? 아주 허블럭에 남았죠. 몇 명 잡았어? 50밖에 안 잡았어? 왜? 좀 열심히 잡지. 이 쓸데없이 모션 화려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점프할 때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호위 타고 뛰는 거 같잖아. 소리가 들리잖아. 이 모든 게 나를 화나게 만들어. 야 어떻게 저렇게 배치해 놨냐. 근데 되게 맵 예쁘게 잘 만들었다. 더 짜증나 그래서. 어 맵을 예쁘게 크게 만들었어. 너무 열받아. 맞아 죽더라도 갈 거야 그냥. 뭐야 벌써 칼을 휘둘러. 됐냐? 없냐 이제? 야, 아무도 없어? 아 여기야? 아 저 밑에 있는 거야? 여기 밑에? 아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 뭐가 있다고 여기? 뭐 있니? 아 저기 사람 있네. 여기 껴있네. 웃긴다 얘도 참. 나 잡았냐 이제? 하나. 마무리는 전쟁을 시작한 나라 병사가 졌군요. 우리나라가 했네. 잘했어. 이제 빼면 되나? 알아서 방출해주면 안 돼. 글씨가 안 뜨니까 내가 언제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 방출해줘 알아서. 아까도 글씨 안 떠가지고 내가 그 완료가 뜬지 몰라서 그냥 된 건데. 설마 이거 안 돼가지고 또 뭐 대기하게 하고 그런 거 없지? 아 그렇지. 잘 먹었어. 아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20분이야. 20분 추가야. 만약에 PC방에서 이 게임을 한다. 아 무관 저것도 20분이야.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다 20분이냐? 에이 뭔 짓이야. 20분에 늪이야? 아 씨.
뭐까지? 두 개야 양쪽인데 둘 다 20분이야. 아, 나 절로 나가야 돼? 야, 기다리면은 끝나. 솔직히 말해서 기다리면은 위나라는 끝나. 근데 꼭 이리로 나가야 돼 내가? 밤인데? 내보내줄 거야? 아우. 아,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아, 무슨 저거 살짝 앞발 내리줬다고 바꿔도 못하게. 아, 이걸 나갈 바에는 방종을 하겠어. 위나라는 끝났어. 위나라는 땅이 없어. 조조도 지금 날라갔단 말이죠. 여기서 젠이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없기 때문에. 아, 20분 동안 저 건너가야 되나. 아빠 영지 없어. 미지의 장소, 미지의 장소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 없는 거 다 아는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아! 아! 오! 밤에 가서 그런가? 밤엔 검문 안 하냐?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영지 없죠? 영지 없는 찐이죠? 꺼지시고요, 다. 이제 잡는 족족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고. 닌자다. 끝났어. 끝났어. 위나랑 끝났어. 나의 마블도 끝났다. 새 모드를 공세해서 하던가. 혹시 유튜브나 네이버 TV도 합니다. 네이버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역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참고로 무료고 저한테도 돈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쾌락이 있죠. 좋아요와 이제 구독이 올라가면 약간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 만국 공통 아닙니까? 개소리 했는데 별 의미 없고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같은 거 적어주시면 제가 찾아서 어떻게 가능한 거면 하겠습니다. 뭐 야한 게 나와서 저번에 걸렸던 모드 있거든요. 제가 모드 파일 들어가서 뭐지? 야한 그림이 나와서 내가 그 모드 파일 들어가서 수정을 했어. 야한 그림이 안 나오게. 근데도 나오더라고요. 수정을 했는데도 어느 화면에서. 그래서 걸린 것도 있고 좀 안 유명한 걸로 좀 추천해주면 좋겠습니다. 추천한 거 내가 다 해보거나 안 돼서 안 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비슷한 거를 이미 해서 안 했거나, 가능하면 이제 좀 중세 판타지를 해줘요. 삼국지 같은 거 말고. 아, 참 악작 같은 거 같아. 아, 저번에 고구려 뭐 임재란 모드 하고 또 동양 쪽으로 했네. 요즘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간 게임 추천하는 맛이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인기, 여러분들이 뭐 해줬으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우리 꼬꼬마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컴퓨터 사양이 안 될 수도 있고 나한테 해달라 그러면 나는 또 하잖아요. 사서 게임 뭐 자체를 떠나서. 뭔 소리 한 거야. 어찌됐건 여러분 추천하는 걸 이제 사서 하잖아요. 인기 스트리머는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서 여러분 댓글을 하나하나 다 못 읽는단 말이에요. 나만큼 이제 소통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게임 딱 사서 하는 나 같은 이제 근면 성실한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소통하기 편한. 인기 방송 가면은 백날 적어도 못 보여, 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막 100일 동안 가서 계속 맨날 적어도 댓글이 이제 막 엄청나게 달려서 아예 못 볼 겁니다. 나같이 학고방도 영상 보면은 댓글 하나 있을까 말까잖아요. 영상 수가 7,000개가 됐기 때문에 하루에 7,000개 영상 중에 댓글이 이제 70개에 하나씩만 달려도 댓글이 100개가 쌓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추천은 눈 뜨고 잘 받아먹고 있으니까 추천해주면은 재밌게 플레이하겠습니다.
나도 좀 남들 추천해주는 게임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임이 딱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진 않네요. 뭔가 끌리는 게임이 없어. 막상 추천을 받아서 딱 해보면은 하다보면 이 게임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딱 하게 되거나, 추천받아 재밌었던 게임이 뭐가 있지? 거의 추천으로 했기 때문에, 블랙가드는 똥물리에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별점 낮은 걸로 했죠.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재미없었어. 근데 또 할 생각은 드는데 할 때는 재미없었거든요. 나 힘들게 했거든요. 진짜 막 한 달에 한 번 한 적도 있거든요. 할 때는 재미없었어. 발더스 게이트 이번에 썸네일 짜서 해보면은, 발더스 게이트 이번에 썸네일 계속 만들면서 하면은 재미 좀 볼 것 같은데? 무관적으로? 하복이는 이각 피터지게 싸고 있죠? 언놈이야. 진송이를 누가 때려? 위나라는 없어질 준비가 됐어, 지금. 옛날에 진 삼국무쌍 몇이었지 내가 했던 거는? 3부터 7까지 했나? 7이 아닌데, 아 지금 플스 CD 있고 잠깐 보고 올게요. 3편이구나. 아 그러면은 7편은 뭐야? 플스2 저게 3편이네. 1편부터 3편까지 해본 거구나. 아 그때 사실 이 위는 안 좋아했거든요. 위는 애들이 좀 무기가 짧아서 리치가 짧더라고요. 반면 이제 장비 관우 이런 애들은 휘두르면은 무기가 기니까 그냥 촥촥촥 잘 감겨가지고 내가 좋아했는데, 하우연 이런 애들도 한손검이고 다 잡았냐? 언제 다 잡았어? 이번에 에어컨 달 때 짐을 옮겼더니 풀스시티가 저 안쪽에 막혔어.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기사병 나 많이 이겼는데 179야 농민. 야, 쟤 많다. 한번 싸웠는데 나랑 수가 비슷하네. 원래 나보다 많나봐. 113.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냐? 평화협정이가 아직도 있었어? 하북이랑? 하북은 전쟁 못하지 나랑. 이각이 지금 전쟁 나있는데. 와, 저 언제 나 병사 내거 넣어야겠다. 들어갈 수 있지? 안 되네. 조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아니지 위나라지. 위나라 병사를 어떻게 찾아서 죽이거나 기다리면은 이제 멸망을 할 텐데 내 생각에 멸망할 것 같거든요 금방. 저 걸렸죠 지금 딱 걸렸죠. 뭐해?
가라. 야 솔직히 그냥 부딪히면 되잖아. 야 300명인데 우리 쟤네 100명이고 어쩔 건데 200명 차이 났는데. 가서 밀어버려 그냥. 몰라. 나는 나설 필요 없겠지? 어디 볼까? 그럼 다른 사람들 삼국지 모드 그런 거 하는 거? 야, 이 윈도우 키도 안 먹히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걸로 내려보자. 이걸로 내려서. 아이고. 안 보이네? 됐다. 삼국지 모드. 야, 많이 하네. 어 근데 진짜 나랑 비슷한 시기에 했네. 어 야 진짜 댓글에 맨날 이제 단골로 달리는 사람들. 아 내가 2개월 전이고 다른 사람이 한 1개월 전쯤에 했구나. 삼국지 모드 어, 여기도 있고. 야 진짜 많이 했네. 치니까 다 나오네. 어 잘 빼야겠어. 어. 깬 사람 있을 텐데? 어, 다른 사람들 아 키면 한 10시간 하더라고요 게임. 역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플레이 타임이 달라. 어디 보자. 재생 목록 없나? 자 찾아서 추천해 줄 테니까. 형식 보지 뭐 뭐 통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 진짜 천통 없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천통이 없어 사람들이? 아니 아니 있을 거야 한 명 정도는. 나만 이렇게 내 거리는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다른 사람 영상 들어가서 이겼니 벌써? 잠깐만요. 이긴 거야? 뭐야? 왜 다 가만히 있어? 지방 샤코병 농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맵 이동을 하면은 아니야 아니야 안 걸려. 아 다른 사람 좀 안 걸리거든요? 어, 지금 이 지금 내 버전에 문제가 있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네. 다른 사람 플레이 타임이 나보다 훨씬 적네. 어, 나 많이 했구나. 어, 나 많이 했구나. 어 진짜 다른 사람들을 금방금방 해서 접었네. 아 나 당연히 다 봤을 줄 알았지. 아니 여기 많이 한 사람 있다. 잠깐만요. 어떻게 봐야지 마지막 화를 볼 수 있지. 근데 3년 전에 한 사람이야. 어 3년 전에 천통 한 사람 있네요. 어어 어어 아 근데 아 그렇네. 어 3년 전에 천통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모드는 맵이 나는 이제 이동한 만큼만 나오잖아요. 아 빨리 나가봐. 아 렉 걸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 씨. 로딩을 받는 게 제한이 없어요. 전부 로딩이 돼 있어요. 아 난 이렇게 지금 제한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렉 걸리는 것 같아. 어 왜 어떤 방식으로 렉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좀 키면 한 번쯤 나오더라고요. 나는 다 안 나오잖아. 왜 신도 왜 나오는 거냐. 아 내가 먹은 땅에 나오는 건가? 아니야 업에 여기 마을 있는데 마을도 안 나오잖아. 아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버전이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조조 어딨냐? 내가 조조를 보긴 했을 텐데? 일주일 전에 동화 있었다고? 아 내가 동화 먹었을 때 그때 없어졌지? 그럼 조조가 없어진 거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없어졌으면 절로 갔겠지. 그리고 저기를 먹었으니까 이제 없겠지. 이제 없어. 땅도 되게 많아 우리나라. 응 좀 할까? 업, 완, 신도, 복양, 진유, 평원, 초군, 관도구, 환해, 청하, 공량, 호관, 현시, 창읍, 세양, 수도, 동무, 백마, 사구, 폐가, 조가, 광종, 안양, 위현, 번양, 장사, 불악, 방방, 옹양, 고당. 나 이걸 렉 걸리면은 못하고요. 마감해야 될 거거든요? 빨리 위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위나라 멸망했고요. 아휴. 그리고 배달 온 거 마트 배달 온 거 지금 냉동식품 놓고 있기 때문에 30분 전부터 놓고 있었거든요. 들여와야 되니까. 아 맞아. 마트 배달이랑 마블 마지막 칼 바꿀 순 없어. 잠깐만. 내 도시로 가. 왕도로 가. 이거는 지금 모드 문제인 것 같고 모드에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 기능이 내가 보니까 땅이 보이는 기능이 이 추가된 기능 때문에 이게 지금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모드 좀 혐의네요. 관저로 가. 이게 다 뭐야. 임준 종효 조인. 조인 일로 왔어. 위나라 멸망하고 하우돈 조홍. 야 받아들이겠네. 조나라 이제 몰빵하죠. 반응 됐어. 받아들이겠네. 야 이거 조나라랑 얘네 나라만 해도 꼴 좀 빨겠는데. 받아들이겠네. 다른 애들은 뭐 나가라 그래. 들여보내긴 해. 허사 허사 우리 애구나. 허사 나 싫어하면서 친한 척하면서 여기 붙어있는 거 봐라. 야, 제도 사마랑. 야 이거 솔직히 계속하면은 얘 다 먹거든요. 하우연이랑 얘네한테 이제 몰빵해줘도 되고 얘도 아 우리 쪽에죠. 위쪽에죠. 얘도 친밀도 아마 유지될 거고 쟤네 둘도 있으니까 얘네 둘을 매겨주고 하면은 이제 두 나라만 딱딱 매겨서 친밀도 유지해줘도 되고요. 영조도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많이 끌고 갈 수가 있고. 넌 뭔데 여긴요? 야, 얼굴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얼굴 기본 이 마블 캐릭터가 성형 얼굴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될 텐데 저기 있는 거다. 나 장수인 줄 알았어. 저기 있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강력해진 거 보고 마무리 짓죠. 한 번에 떡상했고 이제는 위기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는 영주가 강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그냥 셀 거예요. 합종군을 맞아도 내가 만약 총사령관이 온다 그럼 내가 한 번만 이제 받아내고 아까 이제 수비 신도에서 했었죠. 저번에 신도였나? 어쨌든 한번 막았었죠. 그 방식으로 총사령관을 한번 막으면은 한두 번 막으면은 나라 몇 개가 덤벼도 합종군이 와도 충분히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영주들에서 추가를 다 안 해줘도 문제없이 다 세계 정복까지 갈 것 같거든요. 조창이 지금 우리 쪽에 들어오는 거죠? 그쵸 지금. 야 이거는 뭐 아까 침묵질해서 침묵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모드가 15씩 올라가죠. 강해지는 게 훨씬 빠르고 강한 영주도 많이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고 근데 문제가 후반 갈수록 이제 렉이 있다. 이게 제일 큰데 종료. 지금 다 나오고 있죠? 하우돈 뭐 그런 애들 다 나올 테고 다 여기 와있어. 지금 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아, 지금 뭐 있는 거 보이죠? 떡상에서 우리 세력 좀 보자. 도박기 왕국이 하우돈. 도박힘 왕국의 도박힘 가신이다. 하우돈 나이 39세. 아 이게 39세 얼굴이야? 어울린다 살짝? 야 오히려 좀 젊어 보이기도 하는데. 조인. 야 조인이 더 어려? 하우돈보다? 아까 그렇게 생겼는데? 조조가 형제. 조조는 이제 사라졌죠? 화난 것 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차후에 모드가 뭐 버그가 없다던가 이렇게 이제 느려지는 버그가 없다던가 글씨가 다 막 뜨고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되게 쉽게 강해지고 강한 동료 쉽게 먹을 수 있는 약간 이제 바닐라 네이티브보다 더 쉬운 모드인 것 같아요. 이제 재미를 느끼는 축을 게임의 이제 본연의 맛, 강한 병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무쌍하는 맛, 그 맛에 초점을 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쉽게 강해지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다음 버전이 나오면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버전도 이렇게 버그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버전은 너무 지금 약간 이제 렉이 심하니까 글씨도 안 뜨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전 여기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죠. 나라의 정 가운데 가장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단계에서 땅을 많이 먹어놨으니까 만족합니다. 나라 두 개 분의 땅을 먹었죠? 마감! 지금까지 재밌었습니다. 뿅! 다음 게임이나 다음 모드에서 봐요. 삼국지 모드가 아니라 마블 모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수고!